X대 리더이자 테티서의 멤버인 태연은 최근 발표한 솔로 앨범 아이로 큰 사랑을 네. 받으며 솔로 금상시장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자, 규현 씨는요, 슈퍼주니어의 첫 멤버로 첫 번째 솔로 앨범 광화문에서가 인기를 얻으며 실력을 인정받는데요. 두 분 다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규현, 태연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규현 군부터 말씀해 주시죠. 참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좀 행복했고. 자, 첫 솔로 앨범이 대박이 난 우리 규현 군이었고요. 그다음에 태연 양입니다. 저도 네, 솔로로서 이렇게 좋은 상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뷔했을 때부터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계속 응원해주시고 힘주셨던 저희 이순만 선생님 비롯해서 회사 식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 음악할 수 있게 꾸준히 좋은 반응 많이 보여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가장 고마워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앨범을 이렇게 만들면서 느낀 게 정말 스태프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없이는 제가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감사함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음악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남다른 하늘을 선보인 태연씨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이치 네. 남자 아티스트 빅뱅, 아이치의 여자 아티스트 태연 양입니다. 아, 예. 네, 네. 두 팀의 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강서에서 태연 씨에게 직접 토크를 선사했습니다. 자, 먼저, 예, 빅뱅 분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새해부터 이렇게 특별한 상과 빅뱅의 예 다른 분도 다른 분들은 뭐 예 무슨 예. 말씀 있으면 우리 저 G드래곤 말고도 네 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축하합니다. 아, 글로벌 그룹이에요 빅뱅. 네, 네. 네 다음은 태연 씨 수상자 태연 씨입니다. 드립니다. 네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에서나 전 세계에 계시는 네, 많은 소원 팬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고요. 네, 앞으로 더 힘내서 멋진 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태연이 여러분들, 빅뱅 여러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미칠
자, 소녀시대 대표로 우리 태연, 서연. 자, 서연 양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MC도 보시랴, 수상도 하시랴. 수상 받으시라, 예. 네. 네. 바쁘십니다. 저희 소녀시대가 데뷔한 지 올해로 9년 차인데요.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순간도 저희 팬 여러분, 소원에게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소녀시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이 막힐 정도로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많은데요. 저희도 사실 9년 동안 많은 상을 받아왔지만 매 순간 이런 감사함이 당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네. 가장 고마운 우리 멤버들. 네, 맞아요. 네, 9년의 시간 동안 정말 손 꼭 잡고 같은 마음으로 매 순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네, 저도 사실 서연이가 했던 말 그대로 다 같은 마음이고요. 네. 지금 뭐 멤버들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네. 있을 건데, 네. 다 같이 모여서 얼른 이상을 네. 네, 나누고 싶고요. 네. 네. 앞으로도 소녀시대가 네. 다양한 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여러분 덕분에 정말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